케냐에 있는 투르카나라는 지역에 갔는데요. 주민분들을 모아놓고 이번 두 달치 드리는 게 마지막이다. 더 이상 예산이 없다. 말씀을 드렸는데 두달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? 물어보시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. 저는 월드비전 8년 차고요. 인도주의 활동가 박한영이라고 합니다. I've been away for far too long. 첫 직장은 아니고요. 해외 영업을 했었고 이쪽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월드비전에서 일하게 됐습니다. 그만둔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힘들게 들어갔는데 왜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냐? 하고 싶은 일이 있다.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게더 행복할 것 같다. 이야기를 했습니다. 케냐에 있는 투르카나라는 지역에 갔는데요. 지금 거의 5년째 가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식량 위기가 심각한 곳인데 저희 사업비가 1년밖에 없어서 이제 마지막 두 달치를 배분하는데 이번 두 달치 드리는 게 마지막이다. 더 이상 예산이 없다. 말씀을 드렸는데 두달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?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. 섣부른 약속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네, 있습니다. 식량 위기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거든요. 식량 위기 정도가 5단계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망해야 돼요. 2011년에도 동아프리카에 큰 식량 위기가 있었는데 다답에 갔을 때도 구호 요원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. 2011년만큼 심각하다. 아니,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. 돈과 식량들이 모금됐는데 너무 늦어서 살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.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. 영양실조를 겪는 아이들을 보면 실제로 영양실조 치료식으로 치료하고 계속해서 필요한 영양 보조식을 주면 금방 회복되거든요. 이 아이가 이 아이야?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이가 금방 건강해지고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되면 이한 아이의 평생의 삶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. 월드비전은 재난이 발생하면 48시간 내 전문 인력이 파견되거든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인력풀을 갖추고 있고 세계 4군데 긴급구 물자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. 대륙별로 구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저희가 그 지역에서 사업을 그만하고 나오는 걸 계획하고 있었거든요. 만약에 몇년 후에 월드비전 이곳을 떠나면 어떻게 될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자신 있게 이제 월드비전이 없어도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아, 끝이 있는 거구나.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. 뭐 그러면 우리는 도움이 더 필요한 다른 곳으로 갈수 있으니까요. 그분들이 겪는 고통이 그분들의 잘못으로 인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생명을 살리는 일에, 그리고 그 생명이 더 나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, 다른 어떤 일보다 더 가치 있지 않을까? 네,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시작해 주세요. 후원을 멈추는 후원.